414만 마리, 2020년 한 해 동안 실험으로 희생된 동물의 수입니다. 5년 전에 비하면 43.8%나 늘어난 수치인데요. 동물 실험을 대체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동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과학적 접근 방법, 동물 대체 시험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 대체 시험법의 개발과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산하에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는 3R 원칙에 따른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개발 동물대체시험법의 검증, 전문평가, 가이드라인 제안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기관과의 활발한 협력 및 교류를 통해 국내 개발 동물대체시험법의 국제 조화를 추진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의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한 동물대체시험법의 도입, 보급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콕밤의 검증 연구 절차입니다. 먼저 연구자 또는 개발자가 동물대체시험법을 발굴해 시험법 프로토콜을 개발합니다. 그 후 사전 검증 연구를 통해 시험법을 최적화하고 그 시험법을 전수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검증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되면 콕밤 검증관리팀이 시험법을 검증합니다. 검증 연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합니다. 콕밤 전문평가팀은 검증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전문평가를 수행합니다. 콕밤 가이드라인 제안팀은 검증 연구 보고서 및 전문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안서와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여 OECD 사무국의 국가조정자에게 가이드라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현재까지 OECD 시험 가이드라인으로 등재된 국내 개발 동물 대체 시험법에는 유세포 분석을 이용한 국소 림프절 시험법, 인체 각막 유사 상피 모델을 이용한 안자극 시험법, 인체 피부 모델을 이용한 피부 자극 시험법이 있습니다. 유세포 분석을 이용한 국소 림프절 시험법은 2009년에 검증 연구를 시작해 2015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 4월에 OECD 국가조정자 회의에서 신규 과제로 채택되고 국제 전문 평가를 거쳐 2018년 6월에 국내 최초로 OECD 시험 가이드라인 442B에 등재되었습니다. 이 시험법은 시험 물질의 피부 감작성을 평가하기 위해 피부 감작성의 독성 발현 경로 중 네 번째 핵심 단계인 T세포의 활성화와 증식을 평가하는 시험법입니다. 피부 감작성 시험 물질이 도포 부위의 림프절 내 림프구 증식을 유도하며 림프구 증식은 감작 능에 비례한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림프절 단일 세포의 증식 수준은 유세포 분석을 이용해 이 방사성 물질인 BRDU 발현량을 측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인체 각막 유사 상피 모델을 이용한 안자극 시험법의 검증 연구는 2009년에 시작되어 2017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4월에 OECD 국가조정자 회의에서 신규 과제로 채택되고 2018년 7월에 전문 평가가 완료되어 2019년 6월에 OECD 시험 가이드라인 492에 등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인체 각막 모델은 사람의 각막을 이식한 후 남은 조직을 배양하여 만든 3차원적 인체 각막 유사 상피 모델로서 실제 인체 각막 표피와 형태학적으로 유사한 미세 구조를 가지며 생체 지표의 발현도 유사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인체 피부 모델을 이용한 피부 자극 시험법은 2012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사전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동안 콕밤 주관하에 검증 연구를 진행하고 OECD의 가이드라인 제안서를
2019년 11월에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 4월에 OECD 시험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국가조정자회의에서 신규 과제로 채택되고 2020년 7월에 전문평가가 완료되어 2021년 6월에 OECD 시험 가이드라인 439에 등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체 피부 모델은 인체 표피 조직에서 유래된 피부 각질 세포로 만든 3D 인체 피부 모델로서 실체 인체 표피와 생화학적 및 생리학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닙니다. 인체 피부 모델을 이용한 피부 자극 시험법은 생체 내 드레이즈 토끼 피부 자극 시험을 대체하는 시험법으로 시험 물질로 인한 인체 피부 모델의 손상을 세포 생존율로 측정하여 피부 자극 가능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등재된 인체 피부 모델 케라스킨을 이용한 피부 자극 시험법은 다음과 같은 시험 방법으로 수행됩니다. 1일차에는 케라스킨 조직 안정화를 위해 배양액 처리 후 인큐베이터에서 약 2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전배양합니다. 2일차에 시험 물질 처리 후 30분간 인큐베이터에서 물질을 적용합니다. 30분 후 조직을 세척하여 잔류 시험 물질을 제거합니다. 세척된 조직을 배양액이 분주된 플레이트로 옮긴 후 42시간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후배양을 합니다. 4일차에 후배양한 조직에 MTT 용액을 적용합니다. 포르마잔 추출한 후 분광 광도계를 이용하여 흑광도를 측정합니다. 흑광도를 통해 세포 생존율을 계산하여 자극 여부를 판단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려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동물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